둘, 셋. 자, 안녕하세요. 다시. 에이. 알았어.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오랜만에 같이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제 오늘은 사실 한국에서 돌아온 날이에요. 3주 동안 한국에 있었고 자기 없이 가졌지만 지역 부모님이랑 즐겁게 보냈어요. 근데 또 한국에 왜 갔었냐면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한국 사람이랑 결혼하면 비자 받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연장을 하기 위해 한국에 돌아갔는데 또 가는 김에 웨딩드레스도 고르고 예식장도 보고 또 뭐했지? 아, 전투장도 만들었어. 청첩장? 응, 전투장. 그래도 만들었는데 지금은 한국에서 가져온 선물 개봉 해보겠습니다. 오, 선물이다! 사실 선물보다 제 옷이 더 많은데. 뭐야? 또 여자는 쇼핑이잖아, 그치? 아씨. 자, 옷은 좀 빼고 또 가는 김에 쇼핑 재미가 들어서 대박 쇼핑하게 됐지요. 아, 우리는 마이크. 그러니까. 마이크. 이제 제대로 동영상을 소리를 잘 할 수 있겠다. 갔다 왔으니까 또 스팸. 이게 또 요리 또 해먹는 것도 몇 개 찍어서 올려야지. 쇼핑을 그렇게 많이 했어. 좀 재미가 있었어. 화장실 이거 뭐라는 거지? 이게 뭐냐면요, 저희가 화장실 처음에 여기 집을 입주했을 때 냄새가 좀 많이 올라와가지고 화장실 드레인용 냄새 안 올라오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가 원래 예전에 몇 개 있었는데 그 낡으니까 그것도 약간 좀 효과가 떨어지더라고요. 새로운 거를 시켰습니다. 오케이, 이거는 오케이. 그리고 그거 내 거 티셔츠? 티셔츠. 군대 티셔츠. 군대? 하나 내 건가? 아니 이거 왜냐면 티셔츠 더우니까 티셔츠 많이 막 입고 맨날 하루에 한 번씩 빠니까 이제 티셔츠가 많이 망가지더라고. 그래서 그냥 군대에서 입은 그런 막 입는 티셔츠를 갖고 왔습니다. 진짜 막 입으려고. 그리고 내가 제일 아끼는 가방. 난리치고 이렇게 가져온 가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없어졌을 때문에 이사 엄마가 엄마 아빠 이사 갔으니까 이제 이렇게 찜을 쌀 때 이렇게 다른 박스 했는데 막 엄청 밑에 있었어. 진짜 안 보였더라고. 이게 왜 주냐면은 이제 군대 가방인데 군대를 좋아서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이게 제가 써본 가방 중에 용량이 제일 커요. 진짜 이게 그 웬만한 진짜 백팩 두 개 합친 것만한 크기? 이게 장난 아닙니다, 이게. 이것도 뭐지? 멋있겠다. 이거는 내가 외장 하드. 그러니까 이제 동영상을 저장하는데 우리가 좀 이제 브이로그 많이 찍었잖아.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시켰고. 그거도 뭐지? SD 카드. SD 카드? 이거는 에어비앤비 할 때 이제 블루투스 스피커 음악을 트는데. 음악이 이제 핸드폰에 없어도 그냥 이걸로 메모리로 저장시켜서 거기 자체에서 틀고 싶어서. 그리고 이거는 외장하드. 이제 브이로그 엄청 많이 찍을 수 있습니다. 와 대박. 그다음에? 그거는 IELTS 책인데 이거는 모르겠어요. 개인적인 건데 IELTS 시험을 봐가지고 영어 공부를 이제 하려고. 결혼해 영어 이거 뭐야? 뭐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메모 쓰고 뭐 친구한테 바뀌고 우리 전투 떠볼까? 그래, 전투장 오픈. 짠. 우리 전투장이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유 밀리카. 귀엽지? 그러니까 쭈쭈. 자, 이제 선물 생각보다 별거 없네. 그러니까 이제는 더 남은 시간 동안 이제 한국에 있었던 그런 일을 잠깐 말하는 거 한번 해보자. 오케이. 한국에 있는 동안 이제 잠깐만 다시 이건 좀 약간 다시 빼서. 자, 그러면 이제 선물도 다 이제 개봉했으니까 사실 선물이라고 해서
생각보다 별거 없지. 5분만에 끝났어. 없잖아, 말했잖아. 아, 없던데. 아, 그래, 이거. 아, 이거는 화장품 같은 거구나. 오케이. 자, 그러면은 3주 동안 한국에 갔어요. 얼마 만에 한국에 간 거죠? 8개월 만에. 아, 맞네. 9개월 만에? 어, 9개월 만에 한국에 갔지. 그런 거 같아. 그러면은 한국에 갔다 온 그런 소감을 말하는 거를 시간을 갖겠습니다. 박수로. 물개 박수. 갔는데 어땠어? 갔는데 약간 뭐라고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다 아는, 그러니까 주변 다 알잖아. 이제 뭐 지하철 타는 것도 익숙하고 뭐 어디 가도 뭐 외국어는 뭐 그런 소통 문제 없겠지만 근데 이제 자기랑 없이 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좀 익숙하면서도 약간 여행 가는 느낌? 그래도? 집에 가는 느낌 아니고 그냥 내가 그쪽에서는 뭐 살아봤지만 이제 내 집이 아니다. 아. 약간 그 처음에 이제 갈 때 그런 느낌이었어. 그리고 또 이제 뭐 거기서는 그냥 친구 만나고 뭐 엄마랑 아빠랑 있고 막 그런 거밖에 없으니까 거기 일한 직장 안 다니니까 약간 자리가 약간 없는 느낌? 한국에서 나도 약간 취준생 할 때 그런 느낌 먼저. 나는 또 중간에 이직을 했잖아. 중간에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중간에 취준을 다시 하면은 그때가 그런 느낌이야. 내가 약간 좀 뭐라 해야 돼. 약간 여기 아무것도 아닌 약간 여기 내 자리 아니다 약간 이런 맞아, 느낌? 맞아. 또 여기 이제 우리 생활 있으니까 여기는 맞아, 약간 맞아. 근데도 뭐 친구 만나는 거 좋았어. 그럼 어떤 친구 만났지? 율리랑 매일 만났고 제일 친한 친구랑 율리랑 매일 만났고 그럼 제일 친한 친구 율리 한번 소개 한번 해볼까? 율리요? 율리야 나랑 똑같이 루마니아 사람이고 똑같이 한국 사람이랑 결혼을 했고 아 맞아 맞아 똑같이 한국말 잘하고 아 맞아 지금 한국말 잘하고 되게 빨리 배우더라 한국말을 그런 친구인데 율리야는 막 다시 와달라고 왜 가있냐고 그랬는데 귀 뚫었어? 귀 뚫었어 여기 귀 뚫었어 율리야도? 똑같은 자리에 같이 들었어 아, 우정에 귀 들었네 그리고 그 왔었잖아 그 루마니아에서 또 다른 마리아 아 맞아 대학교 다니면서 기숙사 살았을 때 같이 방을 쓴 친구가 왔는데 그 친구도 이제 남자친구랑 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같이 구경도 하고 남자친구는 이제 한국 문화랑 뭐 음식 이런 거 모르니까 아 그러면 처음 왔고 그치? 처음 왔는데 이제 또 매운 거는 많이 잘 못 먹는데 왜냐면 또 그러니까 먹을 때 맛있게 먹는데 아, 먹고 난 다음에 약간 소가 잘 안 돼서 아, 맞아, 그런 거 나도 그런 거 많이 있었잖아 초반에 그래서 그냥 집딱 먹으러 갔어 먹으러 갔는데 괜찮았대 맛있어 그 친구 이름 크리스티잖아 그치? 아, 그 크리스티는 그러면 어땠대? 한국 같은 거 이제 뭐 유럽에서만 있다가 한국 왔는데 사실 한국도 이제 아시아에서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발전이 많이 됐잖아 그러면 이제 유럽 사람이 보기에 뭔가 한국에 좀 그렇게 좋았던 거 있잖아 음식이나 건물이나 이런 거 좀 분위기? 그런 거 어땠대? 분위기? 뭐 그때 내가 걔네랑 만났을 때 한국에 온 지 이틀밖에 안 됐어서 그게 구경 못했지만 근데 이제 지하철이나 탈 때 줄 서서 타잖아 사람들 그래서 그거는 놀랬대 진짜? 줄 안 서게 생겼나? 막 그냥 막 이렇게 막 들어가고 아, 아니, 뭐. 그런 별로 생각했다 아, 맞아 근데 사실 맞아 그거 보통 사람 이렇게 줄 근데 4호선 나는 4호선을 맨날 많이 타고 다녔으니까 뭐 종로나 이제 동대문역사문 하고 그런 역 가면은 맞아 다 사람들 얼마나 줄 서 있어 줄 서 있지 밤에도 예쁘게. 사람 없을 때도 사람 많을 때도 근데 대부분 근데 약간 그 거기서 타는 사람들은 약간 회사원들이 많아서 어느 정도 또 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라서 그런 거 예의 같은 걸 잘 지키죠. 초가랑은 이제 술 때 젓가락 술 때 루마니아에 있었을 때 그러니까 초가락 먹은 적 있었지만 그 나무 초가락으로 먹을 때 그래서 이제 쇠 젓가락 그 쇠 젓가락 쏟아 보니까 좀 무겁더라고 그래서 자기도 그랬잖아 처음에 쇠 젓가락 무거워서 먹으면 힘들다고 좀 무거운 느낌 들어서 잡기가 좀 힘들더라고 그럼 뭐 마지막으로 뭐 우리 엄마 아빠 우리 부모님 집에서 이제 있었잖아 엄마 아빠 잘 계셔? 응 뭐 재밌는 에피소드 없었어?
아빠가 비 오는 날에 아빠가 비 오는 날에 아버지가 베란다 가서 화분을 뭐 어떻게 하고 싶었는지 그 베란다가 문을 자동으로 닫힌대요. 그래서 베란다 들어갔는데 이제 문을 아니 자기가 문을 이렇게 닫는데 자동으로 이제 그러니까 자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닫으면 닫히는 거야. 호텔처럼 이렇게 문이 잠겨. 그지 잠기는 거지. 그거는 까먹었대. 근데 베란다를 왜 그렇게 만들었지? 도둑 못 들어오게 그랬지. 아 그러네. 요즘 집은 잘 나온 거 말이 되네 그거. 그래서 했는데 이제 못 들어오는 거지. 막 엄마는 약속 있고 집에 안 들어오고 아빠는 이렇게 막 무슨 뭐지 이거 어깨 무슨 배 수건 하나 이렇게 해서 어떻게? 아 근데 웃긴 거는 옷 없이 나갔잖아. 아 맞아 샤워하려고. 아, 샤워하려고 그냥 나갔는데 엄마는 한 시간 있다가 들어오더니. 와 아빠 그럼 한 시간 동안 있었어? 한 시간 동안 있었네. 죽을 뻔했대. 얼을 뻔했대. 한 시간 동안 있었어. 와. 얼을 뻔했대. 그래서 나보고 베란다 나가면 문 닫지 말라고. 아 제대로. 못 들어올지도 몰라. 와 다행이다. 그래도 엄마가 바로 집에 와가지고. 아니 이제 엄마도 그때 집에 들어왔는데 불 켜 있었대. 근데 이제 아빠는 불렀나봐 엄마가. 아무 대답이 없으니까 엄마 그냥 샤워하고 샤워 나왔는데 샤워하고 나왔대. 그래서 베란다 쪽에 가보니까 아빠가 보고 있었대. 이제 왔으니까 하고 그래 일상으로 돌아왔네. 일상으로 돌아온 거를 왜 왼손으로 약속을 해? 이렇게 알았어. 자 그러면 오늘도 재밌게 찍었으니까 마무리 하자. 네. 하나 둘 셋 안녕 오버. 아 다시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오케이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늘 공원 사진 찍으러 왔어요. 사진 말씀해 주시면 가르쇼. 네? 아 오늘 이번 주 계획이 뭐냐면 기다리고 있어. 잘 먹네. 남편보다 내가 더 자주 먹고 싶은 거. 한국 사람이지 뭐.